나중에 이탈리아 스프레를 나폴리론을 거치면 스프레를 하게 되는데, 디르세오도 판토포를 안 신었었고, 그 다음에 82년에 오면서 86년까지도 아마 뛰었을 거예요. 삼프도리아에서 주로 활약을 많이 했던, 수염을 기르고 있고, 멋지게 생겼죠. 세레조라고 하지. 토닝요 세레조. 별명이 이제 토닝요라고 불리도 보통 이제, 원래 이름은 세레조인데, 토닝요 세레조도 이 축구화를 신었었었고, AS 로마. 로마의 레전드 중에, 지금 하면 로마 레전드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나기에는 콘테라든지 아니면 토티를 생각하시겠지만, 80년대, AS 로마를 이끌었던 핵심 멤버 중에 하나가 팔카오예요. 팔카오가 82년에 브라질과 이탈리아전에서 두 번째 골인가 첫 번째 골을 넣었는데, 그때 축구화 이상한 걸 신고 있어요. 아디다스처럼 생겼지만 아디다스가 아닌 이상한 축구화를 신고 있는데, 그 축구화도 이 팔카우가 로마에서 활약하던 대부분의 시기를 이 판토폴로 폴라 제품과 같이 했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스펙트럼이 넓고, 또 유럽 선수들의, 여러분 이탈리아 출신의 카펠로라든지 뭐 베테가라든지 콘티 말고 또 누가 있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 누구죠? 잉글랜드 대표팀 올해 감독이고 뭐 이 축구협회 그 직원하고 그 추문이 나와서 잘렸던 에릭슨 감독도 그 선수 생활할 때 요 판토폴라 제품을 사용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제품에 대한 그 품질에 대한 것들은 이미 오래전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충분히 알려졌는데, 80년대로 오면 더 가관이에요. 예, 80년대로 오면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름들, 대표님 이름도 말해볼까요? 위르겐 클린스만이 인터밀란 했을 때 이 축구화를 신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역대 최고 골키퍼라고 한 명 불리는 디노 조프도 이 축구화를 신었고요. 그 다음에 맨시티 감독을 했던 우리 잘 알아야죠, 로베르토 만치니도 이 축구화를 신었고요. 그 다음에 AC밀란 전성기를 이끌었던, 80년 전성기를 이끌었던 네덜란드 삼총사 중에 한 명인 반바스텐, 마르코 반바스텐도 보시면 예전에 디아도라를 신고 나오는 적도 있는데요. 그 이전에 보면 상표가 이상해서 알아볼 수 없는 게 있어요. 바바스텐이 플레이할 때. 그 축구화가 판토폴라 제품이고, 또 유명한 게 웨스트햄에서 플레이했던, AC밀란 있다가 웨스트햄으로 가서 영국에서도 플레이했던 파울로 디카니오도 이 제품의 애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여러 선수들이 사용했고, 또 제가 1990년 월드컵에 개막전이 아르헨티나와 카메룬이었는데, 이 아프리카 돌풍을 알리는 시기, 물론 그 전에 74년 뭐 이럴 때 78년 뭐 이런 거 거치면서 아프리카 팀들이 이제 월드컵에 참가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뭐 모잠비크, 잠비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월드컵에 나왔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나왔는데, 아프리카 축구가 드디어 전 세계를 휘어잡을 것이다 하는 계기를 만들어줬던 게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개막전 아르헨티나와 그 다음에 카메룬과 경기였어요. 그게 개막전이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제 기억으로는 개막전 맞는데, 그 경기에서 아르헨티나를 이겼던 로저 밀러라는 당시에 나이가 서른 몇 살이었고, 그 이후에 94년에도 로저 밀리가 경기에 참여하면서 월드컵 최고령 42세 득점을 하는 기록을 아마 남기는 걸로 아는데, 로저 밀러가 90년, 94년 신었던 축구화도, 로저 밀러 아마 이탈리아에서 플레이를 했었을 거예요. 제 프로필을 보면. 로저 밀러의 발에도 이 판토폴라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아디다스의 삼선이라든지, 푸마의 폼스립이라든지, 뭐 그 당시 하이테크의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아식스 축구의 라인, 디아도라 라인이라든지, 로토의 요렇게 사각형처럼 생긴 로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고, 이 판토폴로는 여러 가지 형태의 로고가 사용이 되고 하니까 저 제품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예. 근데 파울로 로시가 예를 들면 랜서 제품 같은 걸 신었을 때도 거의 알려져 있진 않았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바로 포니로 넘어갔었으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1970년, 80년대 거치고 공교롭게도 90년에 넘어가면서 이 브랜드가 다운이 되는 이유는 역시 나이키 때문이에요. 나이키가 아디다스의 코파 문디아, 월드컵 시리즈, 그 다음에 프레트 시리즈,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판토폴라 제품은
완전히 충격을 받아서, 그럼 물론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유명 브랜드들이 다 그때 충격을 받아서 이제 다운되는 시기니까 이탈리아 브랜드들이 그 나이키 자본력을 도저히 당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완전히 예, 저 침몰하는데 이 침몰하는 판토폴라 제품을 재건을 하기 위해서 나선 사람이 이제 킴 윌리엄스가 그 다음에 마시모 마시모 우발디인가 특이한 이름 갖고 있는 친구. 마시모라는 이름은 뭐 마시모 듀티라고 매장도 있죠 국내 옷 가게도 있고 한데 마시모 우발디라는 이 두 친구가 회사를 재건을 하되 첫 번째 축구화 재건에 먼저 나선 건 아니고 사실은 캐주얼화 이런 것들로 먼저 재건을 나서는데 이 브랜드가 재건에 나서서 축구화를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고 유럽의 공급처를 유럽 내 유통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접촉을 했던 곳이 바로 축구화의 강자로 남아있는 프로다이렉트였어요. 그래서 이 프로다이렉트가 이 판토폴라 제품의 유럽 내 영국 내 그 메인 공급처 왜냐면 인터넷이 이제 발달했기 때문에 사실 한 곳에 잘 공급만 되면 유통시키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대신에 이제 아시아적 이런 쪽에 유통망이 갖춰져 있지 않다가 싱가포르 웨스톤으로 아마 들어갔던 게 제 기억으로 한 4년 전 정도 될 거예요. 4, 5년 정도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싱가포르 가서 한번 신발을 만들어 볼까 에이지스터도 이런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고 지금 판토폴라 제품의 이제 대표 모델 그러니까 2000년 그러니까 킴 윌리엄스랑 마시모 발디가 이 회사를 재건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축구화에 대한 그 라인업을 이렇게 확대시키면서 나왔던 게 저희 커뮤니티에 올려드린 뭐 슈퍼레게라든지 아니면 슈퍼스타라든지 이제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축구화 그 다음에 그것보다 약간 아래 등급에 해당하는 라사리니 모델이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 라사리니와 함께 비슷하게 나왔던 시기에 나왔던 제품이 이 제가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요 제품 드림이라는 제품이에요. 꿈 예. 제품명이 드림인데 제가 이 라차리니를 구입하지를 않고 이 드림을 구입했던 이유는 라차리니는 주로 소가죽을 만드는데요. 이탈리아 소가죽이라는 게 되게 이 가공 기술, 이탈리아에서 뛰어나서 가공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니까 그 가공 작업을 거쳐서 나오는 그런 가죽이 하랄드 가죽인가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라차리니 제품을 생산을 하는데 물론 소가죽도 굉장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강도상에서는 캥거루 가죽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가죽을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950년대부터 이 판토폴라의 기본 축구화의 구조는 미즈노랑 똑같이 천연 가죽을 사용해서 만들고 천연 가죽 중에 하이 퀄리티 굉장히 그러니까 프리미엄 소프트에 해당되는 프리미엄 소프트에 해당되는 소가죽 아니면 캥거루 가죽 고품질 캥거루 가죽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축구화를 만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그 판토폴라 모델의 대부분은 발이 편한 것밖에 없어요. 발이 편한 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첨단의 축구화라고 불리는 고스티드라든지 뭐죠 이 나이키의 뭐 하이퍼 베노미니 뭐 이런 제품들을 막 그 복잡하게 시달리다 보면 그 제품이 최고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을 선뜻 구입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다 보고 거기다가 아무래도 젊은 층을 파고드는 글로벌 기업들의 강점이라고 하는 거는 트렌드, 그 다음 패션, 그런 유행을 창조, 유행을 만들어내고 유행을 가져가는 그런 뛰어난 능력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판토폴라 같은 작은 회사는 이제 그런 걸 하기가 쉽지는 않죠. 예, 그러니까 나이키나 아디다스와 직접적인 축구의 경쟁을 한다. 그것이 어렵지만 그러나 이 브랜드가 사라지질 않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한테 야금야금 시장을 자기 나름대로 어떤 시장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미즈노의 생각하는 것은 똑같아요. 오렐리아 만든 사람들 뭐냐 소재상으로는 천연 캥거루 가죽 이상의 소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예, 그게 캥거루 가죽이 됐든 소가죽이 됐든 어쨌거나 천연 가죽이 축구화를 만드는 베스트 솔루션이라는 데 대한 확신이 있고 두 번째, 아웃솔 플레이트는 여러 형태로 구성하되 첨단 소재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봐서 대신에 기본적으로 축구화를 신었을 때 발이 불편하면 안 된다. 그게 첫 번째다. 나머지 그럼 축구화의 성능이라고 얘기하는 뭐 킥력이라, 스워브라든지 스프린트 능력이다, 방향전환 능력이다 뭐 이런 건 어떤 거냐? 그거는 선수들 기술이 다양하고 선수 개인의
기술과 역량에 달려있는 문제지, 신발이 그런 걸 나이키나 아디다스 신었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에요. 기본적으로. 왜 더더욱이 그런 판토폴라가 9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는 사실상 이 축구가 제대로 프로 다이어트에 공급되기 시작한 게 2000년 초반일 텐데, 그때 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냐? 기본적으로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인조가죽 축구화에 손을 댔기 때문에 그래요. 인조가죽 축구화는 분명히 착용감에 불편함이 따르는데, 그러한 불편함이 따르는 축구화를 왜 신어야 하느냐 하는 본질적인 문제. 당시에 1950년대 에미디오 라차리니가 처음 축구화를 기획을 해서 만들 그 시기의 기본적인 모토가 50년, 60년, 7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과연 틀린 것이냐 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죠. 그게 미즈노가 모렐리아를 포기하지 않은 이유와 동일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맨발 감각,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그 일본 헌멜에서 만드는 보라트 모델, 그것도 14,500엔이라는 비교적 국내 축구화 가격 기준으로 보면, 그 소비자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중저가 아니면 뭐 저가에 오히려 해당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미즈노 제품에 보통 뭐 ASTF 이런 제품들이 뭐 169,000원 소비자가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 레인지에 들어가면서 프로 레벨 선수들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천연 가죽, 캥거루 가죽과 인조 하이브리드 가죽을 사용한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구성을 하되, 축구화에 발이 편하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만들기 위해서 발볼을 세 가지로 등급으로 나눈다든지, 그 다음에 그 인솔에 그 일본 내 가장 스포츠 인솔에서 가장 그 앞서 있다고 하는 BMZ 제품을 사용을 한다든지, 뭐 그 다음에 아웃솔 플레이트의 폐박스를 사용한다든지, 이제 그런 점들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본 내에 나오는 모든 제품들이 뭐 예를 들면 니치마켓을 통해서 어떤 특별 시장을 공략을 하겠다, 풋살이나 아니면 그 인도 사커를 공략하겠다고 하는 브랜드들도 기본적으로는 천연 가죽이나 이런 데서 크게 벗어나있진 않고, 그 다음에 일본 내 메이저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아디다스나 아식스나 미즈노도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있진 않고, 그러니까 천연 가죽을 사용한 축구화 외에는 아예 다른 거는 기본적으로 뭐죠? 빅브랜드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푸마의 경쟁상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자기들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자신들이 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신었을 때도 소비자들이 만족을 해서 피드백이 나올 수 있는 거, 좋은 피드백이 나올 수 있는 제품을 만들다 보면 결국 소재는 캥거루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없다는 거죠. 예. 보통 알려져 있기로는, 물론 축구, 신발뿐만 아니라, 축구뿐만 아니라 신발을 만드는데도 사람의 여러 공정을 많이, 여러 공정을 거치는데, 이 판토폴라에서 하는 얘기로는 이 사람들이 그 신발을 만들 때, 가죽 가공과 신발이 완성되까지 최소 64단계의 공정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말하는 수제죠. 핸드크라프트. 그러니까 그 국내에 지금 수제 축구화를 만드시는 분도 물론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축구화라는 거는 대량 생산 자체가 불가능한, 신발 산업 자체가 그래요. 신발 산업 자체가. 그래서 이탈리아의 몬테베르도 살아남아 있고, 그 다음에 독일의 샴펠트도 살아남아 있는 거고, 일본 오사카 공장도 살아남아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 기본적으로 완전 자동화라든지 이런 걸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아디다스가 테크크라프트 공장이었나요? 그 3D 프린트로 신발 이렇게 그 아웃솔 플레이트를 만들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는데 어퍼 만드는 결국 실패해서 지금 몇 군데 뉴욕인가요 어디 뭐 있던 공장 이런 다 철수를 시켰죠. 매장도 철수시켜서 결국에는 이게 포기냐 아니면 그 새로운 기술 개발로 다시 이어지느냐 하는 지금 숙제가 지금 남아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런 64단계의 가죽을 가공하는 단계,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부위를 한 부분을 잘라서, 그러니까 여러 가죽 부분을, 싼 가죽 부분을 잘라서 붙여서 신발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한 가죽이 좋은 가죽이었으면 그 가죽에서 원형, 완전한 형태로 모든 소재를 갖고 와서 신발 하나를 만드는 방법. 과거에 제가 뭐 가끔 말씀드리지만 20대 신발 공장에서 일을 할 때 보면 그렇게 해서 신발 나온 신발들 중에 불량 신발들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은 뭐냐면 가죽에 그 피유 코팅을 하거나 했을 때 신발 외부에 드러나는 무늬 패턴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 왜냐하면 가죽에 여러 가지 스크래치가 있거나, 예를 들면 소가 뭐 병을 앓아서 거기 피부병을 앓았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가죽 표면에 이렇게 그 자국이 남아 있거든요. 우리나라 말하는 사람들 말하는 흉터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 있으면 사실 그 부분을 도려내거나 안 써야 되지만 대개는 신발을 가공하면서 어프 가죽을 딱딱딱 기계적으로 재단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포함이 돼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피스 바이 피스, 그러니까 조각조각별로 이렇게 부품, 여러 복잡한 부품들을 부착을 하다 보면 올 신발의 오른쪽 안쪽에 부착되어 있는 로고의 가죽의 패턴이나 왼쪽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미세하게 다른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서로 다른 가죽의 원필에서부터 가죽을 채취를 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판토폴라는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만드는 축구화는 원피스 한 가죽으로부터 그 한 족을 만드는데 필요한 가죽들을 다 만들어서 제공한다. 신발 만들어서 판다. 이런 원칙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놀라운 거는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 판토폴라에서 만드는 모든 축구화 아니면 운동화의 소재는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본사가 있는 아스콜리 피체노로부터 30분, 공장이 있는 그 위치에서부터 30분 내에 있는 모든, 30분 거리에 있는 곳에 이 판토폴라에 들어가는 부자재 공장들이 다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재, 부품 공급을 받기 위해, 소재 공급을 받기 위해서 뭐 엄청나게 긴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그런 거 없이 손님이 주문이 들어오고, 그 다음 만들어낸 시기가 되면 바로 옆 공장을 통해서 부품과 자재 수급이 가능한 그런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회사예요. 물론 규모가 아디다스 나이키에 비하면 작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은 하겠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축구화를 계속 만들어 왔었고, 지금 이 판토폴라라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왜 자신들이 이 천연 가죽 축구화를 고집을 하느냐 하는 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자극적일 수 있는 제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 제목이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탈리아 영어판으로 들어가면 Why play in piece of plastic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국말로 하면, 그러니까 Why play in piece of plastic? 왜 플라스틱 쪼가리들로 만들어진 축구화를 신느냐, 그거예요. 되게 도발적이죠. 실제로 저희가 축구화 리뷰를 할 때 고스티든지 어떤 제품들이 나와서 인조 가죽이 나온 제품들에 대한 평이 그다지 좋지가 않고, 천연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는 네오라든지 뭐 미즈노 계열 제품, 마니 아식스 제일 제품, 뭐 뉴발란스의 일본판 모델들, 그 다음에 그런 제품들의 비교적 우호적인 평가가 나오느냐, 기본적으로는 그 판토폴라가 주장하는 거랑 제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Why flame piece of the plastic? 그러니까 플라스틱 조각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뭐 이렇게 이런 키보드를 만드는 이런 걸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여기에 나오는 플라스틱이든 어떤 거든지 기본적으로 석유 추출물이라든지 그런 데서 만들어져서 실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그 실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니트는 천연 섬유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고급 천이다 생각을 하지만, 니트 위쪽에 코팅을 처리를 하는 거나, 아니면, 우리 여러분들 알고 계신 KNG100이다, 아니면 울트라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그 화학 작품이죠, 화학공학에. 쉽게 말하면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우레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섞여서 만들거나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플라스틱이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석유 추출물에서 발생하는 폴리우레탄 필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폴리우레탄 원사라든지 그런 것들로 만든 인조가죽 축구화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이걸로 이런 그 자극적으로 피스 오브 플라스틱이라고 하냐, 플라스틱 쪼가리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느냐, 그거는 플라스틱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스티드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 여러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프레테 모델이라든지 이런 모델들에 기본적으로 인조가죽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그 화학 섬유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기본적인 성질이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TPU 코팅을 만약에 니트에다 했다 그러면 TPU 코팅을 했건 뭘 했건 니트를 썼기 때문에 쫄깃쫄깃하다, 쫀득쫀득하다 그런 표현을 가끔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소재들의 니트라든지 천연 섬유를 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이 면으로 만들어진 옷인데, 이 면 옷에다가 코팅 처리를 해서 면 자체도 이렇게 하면 조금씩 늘어나잖아요. 뭐 섬유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런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섬유를 갖고 있는,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제품들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면, 이 만든 제품들이 몸에 부드럽게 안착이 돼서 밀착이 되거나, 아니면 탄력성이 있어서 몸의 움직임을 편하게 해주거나, 그렇게 해야 되지만 자연 섬유 상태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탄력성을 만들려고 그러면 거기에 화학 섬유인, 예를 들면 엘라스틴 소재를 집어 포함시켜서 같이 짜는 거죠. 자연 섬유랑 면과 같이 엘라스틴을 포함시켜서 짜서 원단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인조가죽인데, 그러한 인조가죽에 TPU 코팅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하게 되면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그거 자체가 개인의 발에 편하게 밀착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거를 저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게 불편하다는 거를. 그러니까